이제 한 점차 승부 파이널 쿼터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뒤져있는 SK의 공격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SK에서 분위기는 풀려질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 공격이 그 의미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대원의 슛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리바운드 김동욱. 네, 조금 주춤거렸어요. 쏠까 말까 지금 망설이는 거. 지금 오리온 입장에서 14점 차가 한 점 차가 됐기 때문에 이 심리적 압박도 이겨내야 하는 그렇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위기에서 얼만큼 침착해질 수 있냐. 예.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제예요. 김동욱 석점 들어와 나갔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살려내는 김동욱. 그러나 사이먼이 볼을 잡았습니다. 자, 기회는 SK 쪽으로 오네요. 석점 시도. 변기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다툼 사이먼이 살려냈지만 잭슨 잡았습니다. 성공 전환. 김동욱 볼을 살려낸 이후에 장대성에게 월밑 돌파. 장대성 두 점을 어렵게 올려놓습니다. 지금은 실패할 뻔했어요. 사이먼 선수가 그냥 도드려면 속공은 당하지 않았어요. 예. 자, 다시 해야죠. 사이먼 장대성의 자리성이 치열합니다. 네, 승부처라고 볼 수 있어요. 예. 55대 52 석점 차. 김선영. 변기훈 동점 시도 짧았습니다. 그 변기훈 선수가 처음 슛도 예. 지금 수차수가 아닌 것을 지금 무리하게 던졌는데 아, 지금도 또 저거를 아, 아쉽네요. 예. 변기훈의 석점 실패 이후에 골 밑에서 루키 이대원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충격을 입었던 문태종이었고요. 예, 지금은 문태종 선수의 액션이 파울을 만들어냈어요. 예. 네. 뭐 수비는 지금 파울은 의사가 전혀 없었던 건데 네. 55대 52 석점차 잭슨. 잭슨이 3쿼터에는 석점을 실패하면서 일단은 쉽게 석점을 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파고듭니다. 조 잭슨 골 밑 라이업 득점. 이번에 돌파를 해냈습니다. 사이먼까지 뚫고 자 이게 다섯 점의 균형으로 다시 벌어졌는데 그만큼 선수들이 무리하게 슈팅을 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어렵게 만들어져. 자 김선영 아, 빠른 움직임. 첫 번째 득점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 좋네요. 예, 오늘 김선영에게는 림이 멀어 보입니다. 빠르게 석점 은퇴정 짧았습니다. 달려가는 장재석 그러나 볼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자, 기회는 조금씩 그래도 SK 쪽으로 온다는 거죠, 지금. 공격을 지켜내지 못했지만 최승 감독이 팀원들을 독려하는데요. 아, 장재석이 이승현 선수가 다가온 상황에서 패스를 마지막 순간 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쉬움이 드러났던 이승현이고요. 패스를 권입니다. 빠르게 박승민 두 점 짧았습니다. 리마운드 김동욱. SK 4쿼터 득점이 쉽지 않습니다. 57대 52 5점 차. 리버스 백 이후에 춤을 추기 시작하는 잭슨이 패스를 건넵니다. 먼 거리 도전 장재석 실패. 리바운드 박승리. 빠른 패스로 공격 전환 이대형 골밑 투입하면 사이먼 잡아냈고 두 점 올려놓습니다. 자 어쨌거나 첫 득점을 올렸어요. 지금 아주 어렵게 진행되는 건데 네, 포스터에서 사이먼 선수가 지금 2득점을 만들어주네요. 오늘 경기 20득점 그리고 13개의 리바운드 더블 더블 기록하고 있는 사이먼입니다. 격차는 석점차. 조 잭슨 장재석 줄곧 찼습니다. 문태종에게 두 명 사이 어렵게 첫 푸샷 들어가지 않았지만 오펜스 리바운드 장재석 패스아웃 샷클럭 2초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려운데 조금씩 어려움을 겪는데 예 김선영 이번에도 막혔습니다. 뒤쪽에 박승리 슛 과정에 파울 자유투 두 개입니다. 하지만 오늘 김선영 끝까지 득점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오리온도 그렇고 김선영 선수도 그렇고 예.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 이 여유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가 오늘 승리를 챙길 수 있는 요소가 예. 되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지금은 드리블 스승인 예. 김선영을 이승현이 저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는 생각은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네. 과연 이 안정을 두 팀이 지금 시속게임을 하면서 오리온도 급해지는 건 똑같아요. 네. 누가 더 안정을 가져갈 수 있냐 하는 것이 네,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1차 공식이 되겠네요. 심리적 안정제가 되어줄 선수가 어떤 네. 선수일지 또 박승리 두 개의 자유투 중에 하나만을 성공해냈습니다. 네. 격차는 두 점 차. 안정을 해야지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자, 이 두 점 차이. 57대 55.
자, 앞서 있지만 역시 압박감을 이겨내야 하는 오리온의 공격 문태종. 바운스 패스 두 명 사이 장재석! 블럭슛 과정에 박승리의 파울입니다.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박승리의 그렇죠. 의지가 느껴지는 파울이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 반칙. SK도 팀 파울 두 개째인 4쿼터. 아마 앞으로도 정규리그 떠나서 이 플레이오프 때도 신속 게임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네.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이 낙관적인 생각은 사람을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데 네. 과연 오리온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 아, 네. 저희 두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헤인즈 선수 3쿼터 아, 이게 지금 네. 물론 헤인즈 선수도 체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그렇죠. 아, 그 극복을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만의 자유투를 성공해냈습니다. 이 4쿼터의 자유투 실패는 더욱더 이 타격이 몇 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김선영 선수가 풀릴 수 있으면 SK가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예. 김선영 그러나 잭슨이 또 한 번 스틸을 해냈고 이후에 김선영의 터치입니다. 아쉬워하는 김선영. 아, 오늘 조 잭슨은 계속해서 좀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몇 차례 모습인데요. 이 뭐 최고의 선수도 이런 난조가 있을 수 있나요? 예. 아, 이건 참 아쉽네요. 김선영의 패스기를 또 한번 읽어냈던 잭슨이었습니다. 석점차 앞서 있는 오리온의 공격. 조 잭슨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베이스라인 부분에서 패스. 문태종이 뜹니다. 대각지점.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사이먼 빠르게 이정석에게. 또 한 번 추격 기회 했을 때 이정석 파고듭니다. 패스를 내주는 잭슨이 가지만 살려내는 아, 박승리. 예. 그 과정 잭슨의 파울입니다. 충격이 아주 셌었는데 큰 부상은 아니네요. 예, 다행히 곧바로 일어났던 박승리고요. 조 잭슨 오늘 여기 첫 번째 게임 반칙입니다. 양 팀 모두 4쿼터 팀 파울 두 개씩 아, 미안함을 자, 표시했던 그렇죠. 잭슨의 모습이었고요. 네. 좋은 모습이죠. 네. 네. 괜찮아요. 도업자 정신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김선영 선수가 빠지고 변기훈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이 위기 극복을 과연 이정석과 변기훈 선수가 포인트 가드 공격 가드로 나눠가지고 이 타파를 해낼 수 있느냐. 네, 이것도 오늘 승부의 어떤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네요. 예. 이 선수 교체 이후에 다른 흐름을 탈 수 있을지 SK 이정석 패스를 해줍니다. 이대헌 문태정의 수비 샷클럽 한 자리로 줄어들었습니다. 외곽에서 박승리. 박승리하고 겹치네요. 예. 높게 패스 전기 그냥 이승현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 잭슨 천천히 하프코트를 건너왔습니다. 스케드의 석점 이내로 4쿼터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스크린. 잭슨 패스업 대각 지점 김동우 석점 성공. 수목을 불끈지는 김동우 격차를 벌려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김동욱하고 노리고 있었는데 발 네. 맞추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잭슨 쪽으로 수비가 몰림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른쪽 사이드에 네, 와이드 오픈 찬스를 내준 또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예, 네, 한 점 차로 시작된 4쿼터 그러나 4쿼터 8대 3의 스코어로 오리온이 6점 차로 격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SK 문경훈 감독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했고요. 자, 역시 오리온 4쿼터 앞선 SK가 흔들리는 그 빈틈을 타서 장재석, 김동욱, 조 잭슨이 득점포를 가동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김동욱 선수의 슈팅 하나는 전체적인 오리온 선수들한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골이 된 거죠. 네. 오리온과 SK의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 게임들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초반부터 코트를 가장 뜨겁게 달군 사나이는 조 잭슨이었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테크니션임을 김선영 앞에 두고 여러 차례 선보였던 조 잭슨 내 외곽을 막론하고 초반에만 9득점, 전반에만 11득점을 올렸던 조 잭슨의 맹활약이 이어졌습니다. 수비 시에도 김선영의 패스기를 잘 알고 있었던 조 잭슨이 김선영의 턴오버를 이끌어내면서 자존심 맞대결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갔습니다. 최고 능력이면 최고 능력, 자신의 수비력 결국은 이런 부분에 타격이 김선영의 플레이에서 여러 차례 느껴지고 말았습니다. 김선영이 현재까지 무득점 7개의 어시스트. 팀 플레이가 더욱더 원활했던 고향 오리온이 격차를 14점 차까지 벌렸던 2쿼터까지 승부였습니다. 2쿼터 헤인즈의 득점 폭발을 자세하면서 더욱더 SK에게 악몽을 선사했던 고향 오리온. 하지만 3쿼터
흔들리기 시작한 고양 오리온 조 잭슨의 턴오버가 이어지면서 SK도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정석의 두 방의 석점포 그리고 인사이드에서는 미첼과 사이먼이 그 힘을 발휘하면서 한때 한 점차까지 격차를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4쿼터로 들어든 승부 또 한 번 김선영에게 좌절을 선사했던 잭슨의 스틸 그 이후에 김선영이 교체돼서 현재 벤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작전시간 이후에 다시 코트로 들어온 김선형 61-55 이제 5분 5초가 남은 양팀의 마지막 맞대결 이 시간 역전을 해내는 SK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빠드 김선형 선수 추는 것보다 아 그러나 오펜 파울 스프링 과정 사이먼의 파울입니다. 이혁빈이 김선형을 쫓아가려는 그 루트에 서 있었던 사이먼의 파울인데요 이 상황이었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그 작전을 구사해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골키퍼에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뭐 스텝 이동을 하긴 했어요. 예. 하지만 좀 억울할 수 있었던 거죠. 워낙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체중 차이가 많이 나는 스크린이었기 때문에 예. 김선영 선수를 저렇게 해서 살려줬더라면 좋은 또 결과가 올지도 몰랐어요. 일단은 공격권이 오리온에게 넘어왔습니다. 헤인즈가 투입된 오리온 이승 연합에다 토가 터졌습니다. 더욱더 고향 실내 체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24-55 이게 외곽집 불방 아웃오브바운드 SK 공격권이 유지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승연의 이 외곽포 격차를 더욱더 벌려놓으면서 아홉 점차가 됐습니다. 슈팅 두 방이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평탄하던 양 팀의 그 균형을 무너뜨린 그 석점짜리 두 방이 아니겠냐. 결국 오늘 승부가 갈릴 때는 이 두 방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김선영 패스를 사이먼에 건넸습니다. 어렵게 두 점 성공 사이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수비의 저항이 많이 있는데 예. 우겨놓았어요. 그만큼 사이먼 선수가 힘이 좋았다고 할 수 있네요. 64-57 벌어질 수 있는 흐름이었지만 중요한 득점 올려던 사이먼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직 시간이 있죠. 예, 4분 남아있습니다. 은퇴종 볼 투입 과정 파울. 지금 헤인즈에게 투입을 하던 은퇴종의 패스 과정이었는데요. 이정석 선수의 파울입니다. 네, 오리온의 슈팅이 감각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도움 수비 할프라인은 깊숙하게 들어왔다가 이 외곽을 어떻게 잘라낼 수 있냐 하는 것도 예. SK가 수비에서 또 하나 가지고 올 수 있는 해법이에요. 예. 은퇴종 탑에서 석점 또 잘랐습니다. 이번엔 은퇴종도 터졌습니다. 그렇죠. 아, 이 중요한 석점 세 방이 4쿼터 오리온에게부터 나왔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득점이 아니냐 예.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이먼 먼 거리 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드 이승현 격차는 10점 차 앞서 있는 오리온의 공격입니다. 한 점 차까지 다가섰던 SK지만 이내 밀어내고 있는 오리온의 공격력입니다. 김동욱 이승현에게 대각 지점 문태정에 투입하지 못했고요. 김동욱을 선택 파고듭니다. 패스를 내줬고 골밑 문태정 두 점 성공 사이먼을 이겨냅니다. 중요한 여기서 벌어지네요. 네. 네. 4쿼터 득점 21득점 이상을 올리는 우리한테 단점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정석이 빠르게 석점포를 가동합니다. 조금 늦었단 말이에요. 예. 시간이 남은 시간에 비해서 아홉 점이 조금 커 보인다는 거죠. 60-60 다시 외곽에서 이현민 헤인즈가 다가옵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현민 마우스 패스 헤인즈 이승현 빠른 패스업 마지막 터치는 김동훈 뺏어냈습니다. 아웃 넘버 김선영 뒤쪽으로 이정섭 레이업 득점 어시스트 김선영 오늘 8개째 어시스트였고요. 69-62 예, 웬만하면 김선영 선수가 지금 무득점이라는 건 2득점 갈 텐데 예. 예, 어시스트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어요. 욕심내지 않고 중요한 선택, 예. 중요한 판단을 내렸던 그렇죠. 모습이었고요. 키스를 올렸습니다.
파울 이대헌. 했을 때 없는 파울은 죽여야죠. 예. 지금 그냥 스텝 무빙해서 사이드 스텝으로 몰아줬어야 되는데 지금 자유투 지금 내주고 말았죠. 자, 이 상황인데요. 팀 파울이 걸렸기 때문에 이대헌의 이 파울은 자유투로 직결되겠습니다. 그렇죠. 저기서는 지금 몸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타임아웃을 요청해보고 있는 오리온 트윈슨 감독. 양 팀은 이제 타임아웃은 한 차례씩 남아있습니다. 문경 감독은 이정 선수를 통해서 상황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정상적인 발의 움직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예. 67대 57, 10점 앞서 있는 고향 오리온. 트윈슨 감독이 작전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오펜스 이거 투샷이지. 다음 오펜스는 이거 컷 해가지고 컷 파이브 하라고. 컷 파이브 컷 파이브 컷 파이브 저 시간이 4, 1, 5, 에러 그래서 자 샘팀에 남겨놓고 속공 먹지 말고 3포인트 안 되고 팀 파워로 활용하고 준비되었던 패턴대로 작전을 지시한 이후에 역시 팀 파울이 현재 오리온은 중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한번 활용해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네, 파울을 하면서 이체는 공격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죠. 네. 오리온은 조 잭슨이 18득점, 허일영이 12득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69대 6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문태종 선수 이 중요한 순간 결국 승부사가 자신의 기질을 발휘해봤습니다. 문태종의 그렇죠. 석점포. 네. 자 지금 뭐 김동욱, 이승현, 문태종 선수의 이 석점짜리 세 방이 4쿼터에 집중적으로 터졌다는 거. 예. 네. 이것이 오늘 뭐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어떤 비결이 됐다고 보여지죠. 예. 4쿼터 팀 득점 1위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리온이 올 시즌 계속해서 이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석점짜리가 가장 적중률이 네. 높은 팀이 오리온이에요. 그렇죠. 네, 그만큼 외곽 슈타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쉬운 네, 시속 게임의 전개에서도 지금처럼 세 개를 연속해서 넣을 수 있는 네. 사이먼 뱅크슛 두 점 올려놓습니다. 7점이지만 시간은 속절 없이 지금 1분 40초대로 떠나고 있습니다. 예, 71대 64. 양 팀의 오시즌 마지막 맞대결 1분 41초 남았습니다. 외곽에서 김동욱, 이대현의 헤인즈를 막하고 있습니다. 탑에서 이승현, 쏘지 않습니다. 페이크 이후에 패스, 석점 시도. 김동욱의 석점포, 승리를 향해 가는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사이드 헬프는 부르는 척하고 저거 석점짜리를 주는 헬프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은 예. 네, 아주 아까웠죠. 74대 64 김선영 돌파 과정 휘슬을 울렸습니다. 아 드디어 김선영 선수가 첫 번째 득점 기회를 맞잖아요. 네. 자유투 라인에 서겠습니다. 자 이제는 득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결국은 이제는 패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예. 네, 그 이제 시간에 맞닥뜨린 건데 그렇습니다. 아, 김동 선수의 중요한 승부처 4쿼터에 석점 두 개를 꽂아 놓았던 모습이었고요. 김선영 선수가 벤치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김강선을 투입해보았던 오리온의 트윈슨 감독이고요. 김선영 이 자유투로 드디어 4쿼터 오늘 여기 첫 득점이 기록됩니다. 38분 43초. 예. 김선영 선수 뭐 그렇지만 오늘 어시스트 잘했고 그렇죠. 네. 네, 좋은 게임 했죠. 그만큼 내 외곽의 조화가 맞춰져야 되는데 예. 어쨌거나 지금 잘 맞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 김선영의 자유투 득점 74대 64. 그리고 고향 오리온 트윈슨 감독이 오늘 여기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해봤습니다. SK 입장에서도 참 올 시즌 쉽지 않은 행보를 걸어왔었고 또 이 시즌 말미 6라운드부터는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승리를 마지막 순간 그렇죠. 따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철 선수가 오면서 좋은 모습을 이제 보였었죠. 예. 네, 그렇지만
김민수 선수의 이제 부상이 다시 이제 SK의 발목을 잡았고, 그래서 SK가 좋은 그 흐름의 경기를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 예. 이게 이제 전자랜드전에 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SK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출승 감독입니다. 세런. 현민이. 야. 오기. 피케만 니까 여기서 잡으면은 스위치에서 바로 맨투맨으로 돌으라고. 이렇게 서놓고 맨투맨 하는 거야. 피케노 하면은 바로 스위치 해버리라고. 피케노 할 때. 야, 팀 파울이 아직 있어. 네. 정규리그 우승 뒤에서 합쳐요. 이제 오늘 경기 마지막 작전 시간을 1분 17초가 남은 상황 활용해봤던 출승 감독이었습니다. 오리온도 다시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이민재 모습이고요. SK 입장에서는 한 점 차까지 다가갔지만 그 앞선 두어 차례의 무리한 공격이 격차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74대 66. 김동욱의 인바운드 패스. 이현빈. 김광설이 함께 투입되어 있는 오리온이고요. 헤인즈에게 볼이 전개됩니다. 외곽에서 이현빈. 오른쪽 파고듭니다. 빠르게 패스업. 다가오는 김동욱. 그러나 뒤쪽에 톱백 플레이 헤인즈 득점. 시작합니다. 네. 신경을 입었지만 밝은 표정을 잃지 않는 김동욱 선수의 모습 보기 좋은데요. 네. 승리가 더욱더 다가오고 있는 고향 오리온. 자, 10점 차이기 때문에 1분에 이것을 만회하기는 네.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네, 문제는 포기하지 않는 SK가 마지막 작전 타임으로 또 한 번의 어떤 이 반전을 노려보는 마지막까지 네. 포기하지 않은 그런 정신을 높이 사야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오늘 경기 승부처에서 이 석점 4방 김동욱 2개, 이승현, 문태종 하나씩 이 석점포가 결국 오리온의 승리 확률을 더욱더 높여놨습니다. 그렇죠. 우영 감독이 오늘 마지막 작전 시간 함께하시죠. 여기 점점이 이번 시즌 내내 SK에서는 참 고군분투를 해줬던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경기도 그랬지만 오늘도 오리온은 그 부분들을 사이먼에 대한 더블팀과 공세책이 초반 잘 활용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리온 외곽 수비가 탄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만큼 효과적으로 사이먼 선수를 이제 봉쇄한 것이 예. 결국 1차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 1차적인 목표에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아직 시간은 1분이 남았지만 결국 SK의 이 외곽 공격의 흐름을 봤을 때는 반전을 시키기에는 예,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남은 시간은 1분. 빠른 시간 내에 추격 점수가 필요한 SK입니다. 이정석 움직입니다. 뒤쪽으로 전개. 변기훈 손을 들고 있는 이현민. 페이크 유회. 대각 지점 이정석. 석점 시도가 여의치 않습니다. 결국 불파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펜스 리바운드 유회. 변기훈 석점 짧았습니다. 이현민이 오늘 차지합니다. 홈팬들은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36초. 격차는 10점 차. 시간을 보내면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앞서 있는 오리온입니다. 자, 이제는 오리온 승리를 거의 낙관하죠. 예, 네. 헤인즈 두 명 사이 어렵게 두 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티빈 득점. 공격이 좋은 헤인즈 선수 결국 세컨 리바운드에 의한 득점을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주네요. 예.
하위권 팀들의 거센 방해. 일단 석점을 꽂아 넣고 있는 빈첼. 하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78대 69. 샤클라가 멎었고 앞선 오리온은 공격 의사가 없습니다. 어제는 모비스가 KT의 거센 방해 공작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이대로 종료되면서 오리온은 SK의 거센 방해 공작을 이겨냈습니다.